운동하시기 전에 호흡법부터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나누리병원의 척추센터 이준영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누리병원 물리치료실 진선아입니다. 이번에는 나누리 알자 운동이 새롭게 리뉴얼돼서 돌아왔습니다. 의사인 저와 물리치료 선생님이 찐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진단명이 같더라도 모든 환자분들이 같은 재활을 받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그렇고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운동시키는 건 호흡 운동을 시키는데요.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흉곽을 사용해야만 척추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만들어줄 수 있고 척추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교육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크게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흉식호흡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강근과 횡격막, 그리고 복부에 있는 복사근을 사용해 호흡하는 것이 올바른 호흡법입니다. 꾸준히 호흡을 하시면 흉곽이 유연해지고 척추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코어근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실까요? 흉곽이 팽창하는 게 보이시죠? 숨을 내쉴게요. 더 많이 조여서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면 잘못된 호흡을 하고 계시는 거죠. 흉곽을 하나도 쓰지 못하고 여기만 살짝 움직여요. 여기가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호흡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흉곽의 움직임이 잘 보이게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는 흉곽의 움직임이 하나도 안 보였었는데요. 선생님도 운동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흉곽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드러나시게 된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운동을 시켜드리다 보면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잘 하시는데 뒤로 가는 걸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는 움직임도 꼭 나오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야 할까요? 척추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흉곽의 움직임이 측방은 물론 후방으로도 일어나야 척추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흉추의 가동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복행근을 자극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식호흡까지 이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맞아요. 복행근 자극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서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노력하시면 전부 다 복행근을 자극하는 운동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동법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호흡법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쓸 텐데요. 다른 곳에서도 호흡법을 많이 다루지 않아서 저희가 첫 번째 영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호흡 운동의 중요성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운동법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